4년 전 저희 MBC 경남은 부산신항 웅동배후 물류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땅이 꺼지는 치마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땅의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가 복구비용 분담 비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의 한 물류업체. 창고 바닥 한편이 푹 꺼졌습니다. 바닥 곳곳은 갈라져 울퉁불퉁합니다. 모두 땅이 가라앉는 집안 치마 현상 탓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평지였던 이 물류창고 바닥이 지금은 제가 제대로 못 서 있을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병을 올려봤더니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아래로 굴러갑니다. 2014년부터 차례로 입주한 21곳 업체가 추정한 영업 손실 규모는 107억 원입니다. 준공 이후로다 한 2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치마가 많이 됐고요. 그 이후로다가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땅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는 집안 치마 보수 비용에 대한 분담률을 정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전체 사업비 531억 원 가운데 71.6%를 부담해야 한다는 안이 일안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가 최근 분담률을 5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입주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매립한 땅인데다 연구 용역 결과보다도 턱없이 낮은 분담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인 대한토목학에서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50% 정도 우리가 사회 책임을 가지고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부산항만공사는 중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분담률을 결정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업체들의 의견을 중재하기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제2차 심리는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